당뇨 환자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 당 함량이 높은 꿀입니다. 하지만 꿀도 만드는 방식에 따라 당뇨 환자들도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강원도 인제로 가시면 특별한 방식으로 꿀을 만드는 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꿀을 만든다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곧장 강원도 인제로 향한 제작진. 달콤한 냄새 나는데요? 오, 점점 더 나는데? 달콤한 냄새를 유정표 삼아 찾아간 곳에서 연신 무언가를 휘젓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 달콤한 냄새가 막 퍼지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직접 와서 한번 보시죠 뭐. 여기. 과연 그들이 휘젓고 있던 것의 정체는? 꿀입니다. 아주 좋은 꿀. 꿀이요? 네. 이게 특별한 꿀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과정입니다. 특별한 꿀을 만들기 위해 꿀을 끓여야 한다? 이게 이제 거밀 작업이라고 하는데 꿀 속에 수분을 좀 날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저어가면서 이제 꿀을 졸여줘야 돼요. 그냥 얼마나 그렇게 끓이셔야 돼요? 한 3, 4시간 정도 끓여야 되는데 거품이 올라와요. 그래서 휘저어줘야지 거품이 가라앉아. 그렇지 않으면 끌어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휘어줘야 돼요.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앞으로 남은 과정이 좀 있어요. 있으니까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 공정을. 본격적인 작업에 나선 권혁조 씨. 먼저 큰 항아리에 물을 받아주는데. 가져왔어요. 그래. 수고했다. 아들 권순현 씨가 가져온 무언가를 유심히 살펴보는데. 그게 뭐예요? 생쥐향이에요. 생쥐향이 보혈, 피를, 모자란 피를 보충해주고 피를 또 건강하게 해줘요. 그러면 면역력을 올리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이제 사용을 주로 합니다. 특별한 꿀을 만드는 필수 재료라는 생쥐황. 생쥐황을 물을 받아든 항아리에 빠뜨린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생쥐황을 바라만 보고 있다? 대체 무엇을 하는 것일까? 약성이 좋은 것을 선별하기 위해서 지금 선별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생쥐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선별 작업이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바닥에 갈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지황이라는 건데 이 지황이 약성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특별한 꿀을 만드는 중요한 약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 위에 뜨는 생쥐황은 천황, 물 중간에서 있는 생쥐황은 인황으로 품질이 떨어져 말린 다음 다른 용도의 약재로 사용한다고 한다. 물에 가라앉아 약성이 좋은 것만 선별해 만드는 특별한 꿀이라고 하니 그 정체가 더 궁금해지는데. 신중하게 선별한 생쥐황을 가지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아들 권순현 씨. 그리고는 선별한 생쥐황을 절구해놓고 빻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나 빻아줘야 돼요? 형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빻아줘야 돼요. 그렇게 20여 분간 계속 이어진 작업. 아들, 어떻게 잘 빻어? 보자 좀 한번 어디. 잘 빻는데 10분 정도 더 빠야 될 것 같아. 네? 더 빠. 알겠어요. 그렇게 10여 분이 더 지나자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생쥐황이 곱게 빠졌다.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황을 즙을 내야 돼요. 빤 생쥐황으로 어떻게 즙을 낸다는 것일까? 궁금해하던 그때 절구 위에 맷돌을 올린 다음 잘 빠진 생쥐황을 넣고 갈아주기 시작한다. 콩 갈 때는 물 부으면서 하잖아요. 이거는 왜 물 같은 거 안 부으세요? 이거는 약재 자체에 즙만 사용해야 돼. 물을 부으면 안 돼요. 갈기 조금 힘든데 약성이 일단 좋아야 되잖아요. 절구로 빻고 맷돌로 갈아낸 생쥐황을 다시 약틀에 넣고 힘껏 눌러서 손수 생쥐황즙을 짜주는데 왜 이런 전통 방식을 고집하는 것일까? 특별한 꿀이 이렇게 전통 방식으로 해야지 더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이렇게 수작업으로 생쥐황즙을 짜내면
특별한 꿀을 만드는 두 번째 작업이 끝난다고 한다. 다음 과정을 보여주겠다며 창고에서 무언가를 쟁반 가득 가지고는 권혁조 씨. 그거 다 뭔가요? 특별한 꿀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약초입니다. 어떤 약초가 들어가는 건가요? 산뽕령, 인삼, 뭐 산양산삼, 천마, 하소, 산마, 산수유 등이 들어가 10가지가 들어가요. 이게 이제 건조한 약초인데 전체 갈아갖고 사용을 할 겁니다. 10가지가 넘는 약초를 말려서 가루를 낸 다음 한 대 모으고 생지황즙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마치 반죽을 하듯 치댄다. 다른 약초가루와 달리 생지황즙은 한 번에 붓지 않고 조금씩 부어주며 섞어주는데 약재가 가진 고유의 약성, 성질이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살살 안 해주면은 뭉쳐갖고 풀어지지가 않아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버려요. 그래서 교반 작업이 참 힘든 작업이에요, 이게. 겉보기에는 단순히 힘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각기 다른 약성의 약초들이 한 대 어우러지게 하는 교반 작업은 오랜 숙련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한다. 이거는 아드님 아직 못 배우셨어요? 좀 더 있어야 돼. 이게 많이 봐야 돼요. 한 10년 봐야 돼. 저도 처음에 실수 많이 했어요. 그걸 그냥 같이 보놨다가 이 교반을 못해갖고 이틀 동안 교반한 적이 있어요. 뭉쳐있는 약초 가루들을 한참 동안 풀어내고 또 풀어내는 동안 땀이 비오듯 쏟아지지만 잠시라도 멈추면 다시 분리가 되기에 멈출 수 없는 작업이라고 한다. 그렇게 한 시간 동안 이어진 교반 작업. 잘 나왔어. 굉장히 잘 나왔는데. 교반 작업이 끝나자 초콜릿처럼 색깔도 변하고 점성도 짙어졌다. 와, 엄청 꾸덕해 보이는데요? 진짜 완전 달라졌다. 와. 이게 지금 다 저기 교반이 굉장히 잘 된 상태예요. 색도 또 이 색이 나와야 되고. 꿀르면은 또 달라요. 첫 만남에서 끓였던 그 꿀을 넣는 줄 알았는데 꿀의 색과 형태가 어딘가 달라 보인다? 왜 그게 하얗게 됐어요? 끓여놓은 거를 2년 정도 밀봉해갖고 넣어놓으면 자가 숙성이 돼요. 우리 손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게 발효 숙성을 시켜야 되면 변질이 안 되고 또 몸에 흡수도 잘 되고. 2년간 숙성한 꿀을 넣고 다시 섞어주는데 과연 어떻게 변한다는 것일까? 자, 와서 한번 점도 한번 보실래요? 오, 아니 묽어졌네요 오히려. 예, 이제 꿀이 들어가면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좀. 진짜 신기하다. 생지황즙만 넣었을 때는 좀 껄쭉했었는데 이제 이게 들어가면 부드러워갖고 이렇게. 이 점도가 아주 좋은 점도예요. 아니, 그러면은 다 완성된 건가요? 아니죠, 이제 또 있지, 또. 힘들게 교반 작업한 항아리는 두고 갑자기 속이 빈 항아리를 들고 와 정체불명의 통 안에 집어넣는 두 사람. 잘 앉았어요. 이어서 교반 작업을 마친 약재를 가지고 와 항아리에 가득 채워주더니 통 안에 물을 넣는다? 도대체 무얼 하는 것일까? 중탕을 할 겁니다. 이 항아리 사이에 물을 부어갖고 열로 다인해갖고 가열하는 방법이에요. 아니, 이 통은 뭐가 좀 달라 보이는데 이 통은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리로다가 만든 가마예요. 구리는 전도율이 높아갖고 밑에서 끓으면은 옆에서 같이 끓어요. 그래서 약이 숙성이 잘 되는 거예요. 구리솥 안에 항아리를 넣고 교반 작업을 마친 약재를 채운 다음 구리솥 안을 물로 채운 후 뽕나무 장작으로 끓여 항아리 속 꿀과 약재를 중탕하는 것. 이렇게 힘도 들고 손이 많이 가는 특별한 꿀. 이 특별한 꿀을 권혁조 씨는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던 것일까? 7살 때 기억나요? 7살 때. 할아버지가 서당하고 약방을 했는데 가면 이 특별한 꿀을 겨울이 만들고 계시고 그랬었어요. 내가 한 지 34년 됐고 증조부 때부터 이렇게 한 건데 올해로다가 126년째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장작불에 30분 정도 중탕을 시키자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특별한 꿀. 몇 시간이나 중탕을 해야 돼요? 몇 시간이요? 네. 시간이 아니라 3일이에요, 3일. 시간이 아니라 3일이에요, 3일. 네? 3일이요? 네. 3일이나 이걸 해야 된다고요? 저희는 이제 3일 동안 밤새 온도가 유지되도록 불을 피우고 물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아, 되게 고된 작업이네요. 만들기 힘들어요, 사실은. 또 정성이 있어야지 사람 몸을 또 건강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 비로소 만날 수 있다는 특별한 꿀. 100년 넘게 이어온 전통 방식 그대로 대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3일 후 다시 권혁조 씨를 찾아왔다. 지금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아주 뽀글뽀글 잘 끓고 있어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냄새도 또 이제 솔솔 올라오고 있어요. 와, 진짜 약장기가 되게 향기롭게 나네요. 아, 그러면 이제 다 완성된 건가요? 아니죠, 또 있죠. 3일 동안 중탕하면 끝나는 게 아니었다? 꿀을 끓이고 2년간 숙성하고 생조향즙을 짜낸 뒤 약초와 교반 작업을 한 것도 모자라 3일 내내 중탕까지 했는데 대체 무슨 작업이 더 남아있다는 것일까? 일단 지켜보기로 한 그때 힘겹게 항아리를 통째로 꺼낸 다음 어디론가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개울가? 그리고는 특별한 꿀이 들어간 항아리를 개울가에 넣어주는데 천천히 천천히. 아이고, 이제 못하겠다 수녀아. 네가 해라, 안 되겠다 이거. 조심 좀 하세요. 아니, 항아리는 왜 물에 담그는 거예요? 식히는 거예요. 식혀야 되는 이유가 숙성이 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식혀야 돼요. 한여름에도 차가운 개울물에 하루 동안 식혀야 제대로 숙성이 된다는 특별한 꿀. 그러면 이제 다 식으면 완성되는 건가요? 아니죠. 또 있어요. 이 식힌 거를 항아리를 다시 옮겨갖고 하루를 더 끓여야 돼요. 중탕하고 식히고 다시 중탕하면서 온도의 변화를 통해야만 발효와 숙성이 잘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루 동안 차갑게 식힌 특별한 꿀 항아리를 다시 구리솥에 넣어 중탕 작업을 시작한다. 아유, 불을 그래도 유순이가 늦게까지 다 누그려갖고 고맙다, 고맙고 오늘 좀 늦게까지 또 텄다, 좀 불 좀. 응? 살려주세요. 나 힘들어. 다음 날. 어디 보자 보자. 냄새 잘 나는데? 그런 냄새가? 이제 다 된 건가요? 네, 한번 보실래요? 네. 그토록 기다려온 특별한 꿀의 자태가 드러나는 순간 과연 그 모습은 어떨까? 색은 더욱 진해지고 점도 역시 더 진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니, 근데 이게 저희가 여지껏 그냥 특별한 꿀이라고만 했잖아요. 네. 이름이 있는 건가요? 있어요. 정성과 인구로 만든 특별한 꿀, 경옥꿀입니다. 특별한 꿀의 정체는 바로 경옥꿀. 경옥꿀은 아름다운 옥이라는 뜻으로 동의보감 제1편 첫 번째 처방으로 기록돼 있을 만큼 그 약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경옥꿀은 기력이 떨어졌을 때 주로 처방하는 약인데요. 신경성 소화불량, 식욕부진, 그리고 머리를 검게 하는 효능이 있어 예로부터 많은 양반들이 찾았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승정원 일기에는 300여 차례의 언급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왕조실록에는 83세까지 장수한 영조의 건강비법으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진귀한 약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옥꿀은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 것일까? 경옥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먹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만. 갑자기 시식을 막는 이유는? 잠시. 왜요? 이게 체를 꺼리기 때문에 그 약효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요 나무 수저로다가 떠서 드세요. 드시는데
나무수로 떠가고 침으로 이렇게 녹여 드시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을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 제조 과정 중 쇠종류가 다운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알려준 방법으로 먹는 경옥구의 맛은 어떨까? 일단 먹기 전서부터 이 약재 냄새가 확 풍겨오는 게 그대로 입속으로 다 풍기고 그 끝에 달달한 맛이 싹 올라오는 게 엄청 달콤하게 마무리가 되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요. 그런데 꿀이 들어가는 경옥구가 혈관 건강에 도움되는 식재료가 맞는 것일까? 경옥구는 꿀의 함량이 높지 않고 한 번에 많이 섭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경옥구의 주재료인 생지황에는 혈당을 낮추는 카타푸리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나머지 재료들 또한 혈당을 낮추는 재료들이 들어가 있어 당뇨 환자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옥구를 드신다고 해서 당뇨약을 끊는 것은 금물이고요. 당뇨약과는 30분간의 복용 간격을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 고혈당이 유발된 쥐에게 경옥구를 투여하자 혈당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찾아볼 수 있었다. 특별한 꿀 경옥구를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고 있는 권혁조 씨. 이 전통이 건강을 목적으로 한 그런 전통이기 때문에 자식이 좀 도와주고 이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가족들과 더불어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그런 바람입니다.